19년 만에 드러난 지적장애인 강제 노역 사건은 더 빨리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주시가 석 달 전 실종을 확인하고도 규정을 몰라 신고하지 않은 겁니다. 보도에 정재영 기자입니다. 만득이 고모 씨의 장기 실종이 처음 확인된 건 지난 4월 27일. 4살 안 모양 사망 사건 직후 유사 사건 발생을 막겠다며 청주시가 실시한 장애인 전수조사에서 20여 년 전 행방불명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상황. 어기면 과태료 200만 원을 물어야 하지만 관할 읍사무소는 2차 확인까지 하고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법률에 관해서는 정확히는 알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정해진 매뉴얼은 없고 일단은 조사를 시작하고 나서 후속 조치가 있겠다. 사안을 보고받은 청주시는 한술 더 떴습니다. 학대 위험이 있는 소재불명 장애인의 조기 발견이 전수조사의 목적인데도 고씨 포함 50여 명을 확인하고도 석 달간 단 한 명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한꺼번에 하려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조사를 하고 해야지 않을까라고 좀 늦춰놨던 거죠. 조사의 그 어떤 목적을 늦춰진 거죠. 구조될 기회가 있었던 고씨는 청주시가 신고를 미루는 사이 석 달 가까이 강제 노역에 더 시달려야 했습니다. 충청북도가 뒤늦게 나선 도내 장애인 전수조사 역시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